영업무역 가지고 나오셨군요. 업황 회복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의류기업들 보니까 저희 특히 저희 방송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SNS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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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좋은 게. 네.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뭐 의류 관련 기업들이 네. 정말 다 네, 상승을, 네, 상승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FNF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브랜드 회사이고요.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좀 OEM 회사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의류 업종이 다 OEM 업체고 뭐 브랜드 업체고 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이제 백신 이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즉 이제 지금은 그동안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못 하면서 의류 소비가 많이 이제 축소가 됐었는데 위축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미국에서 의류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백신 접종까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외부 활동이 이제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옷을 이제 과거처럼 사 입지 않겠느냐. 즉 이제 뭐 여행 뭐 수요 회복 뭐 이런 컨셉과 뭐 비슷한 거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먼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어들로부터 지금 이제 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의류기업들 뭐 FNF도 그렇고 지금 뭐 의류업체들, 브랜드 업체들도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52주 지금 신고가 어느덧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PR 한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PR 10배가 어떤 수준인 거예요? 업황마다 워낙 다르니까 PR이. 그러니까 영업무역의 네.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 PR이.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PR이 한 10배 정도, 영업무역만 놓고 봤을 때, 네네. 그러니까 의류 업종 전체가 아니라 네. 놓고 봤을 때 한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비싼 한다면 비싼 건지 싼 건지 10배 정도면 그러니까 네. 뭐 비싸다라고도 하기도 힘들고 뭐 싸다고 하기도 힘든 좀 적정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일에 기업의 실적이 조금 더 계속해서 좋아지는 추세라고 한다면 PR 10배가 쌀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향후에 이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PR 10배는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영업무역이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류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들의 OEM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무역이 영업무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그 의류 OEM 기업들이 만세 실험이라든지 대부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의류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바이오들의 이제 수요가 이제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의류 소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어들의 대차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가 향후에 좀 따라와주는 부분인데 만일에 예상과 달리 백신이 좀 빠르게 또 접종이 돼서 외부 활동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국가들이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겠죠. 빠르게 지금 나타난다라고 네, 한다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계속해서 좀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을 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의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인가요? 영업무역은?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도 또 많이 쪽이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을 비롯한 특히나 영업무역은 또 국내에서는 이제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를 이제 OEM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스캇이라는 또 자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또 외부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또 스캇 자회사인 스캇에서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러한 부분 또 이제 영업무역은 네. 대표적으로 또 최근에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요가복 업체인 네. 룰루랄라 같은 경우에도 주요 이제 룰루레몬이죠. 룰루레몬 같은 경우 주요 고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네.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비중이 높아서 오른다는 뚜렷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도 분명히 단순히 그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의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